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강하게 치면 분리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습한 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탱크샷 정확하게. 네. 적중되면서 추격합니다. 김대진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거 놓칠 수가 없죠. 네. 워낙 확률이 좀 높았던 랭크샷이고요. 자, 되돌려치기. 좀 많이 주고. 자, 끝까지 밀어주면 빠질 데가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나와 있는 공에서의 득점 확률은 굉장히 김대진 선수도 좋아요. 근데 약간 난구성의 공, 약간 함정이 있는 공, 이런 공들은 가끔가다 조금 엉뚱하게 치는 그런 면이 좀 있네요. 자, 비껴치기. 회전을 많이 주고 퍼쿠션.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야, 마지막에 또 4세트 들어와서 김대진 선수도 힘을 내고 있죠. 네, 네, 다시 집중하고 또 있습니다. 공이 모였어요. 이 공이 뱅크샷이 들어간다면, 이거 경기 막판까지 재밌어지겠는데요.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김대진 선수입니다. 아, 이게 지금 128강 오늘 이틀째인데 마지막 턴이거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 동시에 8대의 테이블에서 열리고 있는데 7대는 다 끝났어요. 자, 야, 좋습니다. 네. 적중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1점 11대 10. 차로 턱 밑까지 예. 쫓아왔습니다. 알수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군요. 네. 그렇다면 이 경기가 끝나게 되면 64강에 진출한 모든 선수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끝나야 내일 64강의 대진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아마 이 경기를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파고 들어갑니다. 코너에서 너무 이야, 깊었네요. 그렇네요. 네. 자, 회전력을 좀 빼고 투스리까지 집어넣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만 앞쪽으로 빠져나갈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두 선수가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온 자, 마지막 4세트.